국립경찰 창설 37주년 기념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치안 업무 발전에 공을 세운 56명의 경찰관을 표창했습니다. 제19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저축기관과 모범저축자 426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김상엽 국무총리는 투기를 막아 예금자의 실질 금리를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은행에서는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저축전시회를 마련하고 저축제도와 국내 저축관계 자료 그리고 저축기관의 현황 등을 전시했습니다. 제7회 팔각상 시상식이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상은 부산과 경상남도 지방에서 맡은 바 직분을 통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총리 간보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 해마다 시상해온 공로상입니다. 제12회 88 올림픽 상품 개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품 전시회가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우수 공예품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마련한 이번 경진대회는 거북선상 생활용기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4,300여 점이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공예품을 올림픽 상품으로 유도하고 이러한 공예품의 수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도자기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발시비 도자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20여 개의 도자기 제조업체가 참가해서 식기 등 생활도기 제품과 완구 등 생활장식품 그리고 건축용 타일에 이르기까지 1,400여 종의 4만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6.25 당시에 북한군의 김일성이 남침을 독려하기 위해 경상북도 외관까지 타고 간 소련제 승용차가 서울에 전시됐습니다. 이 승용차는 우리 육군 6사단이 평양 근교에서 노획한 것인데 그동안에 미국에 있던 것을 우리나라에 반입해 왔습니다.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의 경비정에 납치돼서 78일간 억류됐다가 돌아온 제5마사노 선원 35명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실정을 폭로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속초에서는 어민들이 모여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들을 납치해간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아직도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나머지 어민들을 모두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